그리고 여기 여기 태어나기 전 여기 나갈 수 있는 거 아세요? 나갈 수 있다고요. 따라오세요. 이 길로 가면 간호사가 볼 수 없지요. 어떻겠어요? 응. 이제 아무도 안 들었어. 혹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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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저도 껌 주세요. 와 진짜 후라보나에서 고소 들어오겠다. 그래 썸네일 잡혔다. 여기 병원 주변이고 저희 뭐 산책 나왔습니다. 원호, 네. 팬티 사오라는 거 팬티 사왔어? 네. 은별, 난닝구 사오라는 거 사왔어? 할 말이 있어요. 원호한테 부탁했어요. 이마트 가서. 할 말 있어. 내가 까먹었대요. 얘가 부탁한 게 너무 많았어. 솔직히 이건 나한테 다 시킨 거야. 모레 두 개 시켰잖아. 그럼 작가님이 부탁한 게 뭔가 좀 그랬어요. 그냥 난닝구도 아니고 목 잘 늘어나는 난닝구. 목이 늘어나 있는 거 딱 맞는 거 알고. 안 사왔어요. 어쩔 거예요.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미치지 마 씨발. 미치지 말라고 뒤질래? 니는 가만히 있는 게 효도야. 얘들아 너희들을 방송계로 이끌어두기 와버지가 지금 입원을 했잖니. 지금 부르고 있을 게 아니고 근데 아프잖니. 엄마 내가 되잖아. 나 기술이 없긴 해. 오 은별이가 나은 게 원호에게 안마를 하는 김에 은별이 뭔가 죽여버리겠다는 악력이 있어. 내가 안마를 세게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얘가 악력이 더 세다고? 그리고 안마는 어디를 눌러야 시원한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너 애들 많이 시켜봤구나. 시켜봤으면 내가 할 줄 몰랐겠다. 난 학창 시절 애들 많이 시켰어. 그리고 뭐 가져와. 아 지금 읽게요? 안 돼요. 아 지금 읽지 마요. 아님 제발요. 멀리서 좀 아련하게 내가 편지 읽는 거. 아 그거 지금 읽게요? 두 손가락 둔 시발년이 써있어요. 여기 첫 글자가 둔둔둔둔 시발년이 갑자기 웬 편지지? 둔둔 존나 답정이라도 써야 되는 건가? 둔둔 아 존나 부담되고 귀찮다 쌍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둔둔 뭘 어째달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둔둔 카톡이나 말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둔둔 답변이 무조건적으로 요구되는 느낌이라 둔둔 이렇게 받고 무시해도 상관없는 일방적인 편지로 적어보냅니다. 헬리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달까요? 웃음 웃음 태안 오빠 작가님 안녕하세요. 은별이에요. 아, 오. 한숨 쉬지 마세요. 대박 진짜 한숨 쉬셨어. 우와. 한숨 쉬지 마세요. 학회. 제가 이렇게 손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요. 알바 없으시잖아요. 네. 지읒. 지읒은 조시야? 말 더듬는 거예요. 자, 장난이고요. 히읗 히읗. 카톡으로나 만나서나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든 제 마음이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손편지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작가님, 작가님 알게 된 지 많다면 많고 적다면 할 말 없어서 아굴창 꽉 여물게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요. 작가님처럼 절 많이 알고 오글거려서 못 씨야 나 장난 요거는 좀 진지하게 읽어야겠다. 가까이 와봐. 작가님처럼 절 많이 알고 작가님처럼 절 많이 알고 야 너 일로와 일로와 옆에 있어. 아, 나 이걸 방송에서 읽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작가님처럼 절 많이 알고 제가 툭 터놓고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은 작가님이 유일하네요. 전 작가님이 거대하답니다. 당연히 얘는 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저를 본 사람들 알 거예요. 뭐래요? 거대할 수밖에 없는 나오라고 했죠. 아 뭐래요? 원호야 그게 맞다면 카메라 끄덕이렴. 뭐 씨발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들게끔 하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작가님 앞으로 계속 어쩌라는 거지 진짜 씨발년이 라고 생각되는 말만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참으세요. 큼, 흠, 캬악. 아! 오글거려. 이런 말 너무 상투적인 걸 거칠게 겪겠지만 전 작가님이 아!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다. 저기 올 때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어딨지? 상투적이고 거칠게 겪겠지만 전 작가님이 엄청 엄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철없고 어리숙해서
별 도움도 위로도 안 되겠지만요. 작가님이 조금은 흐트러져도 된다고 봐요. 늘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다독여주는 게 더 큰 작가님이라. 힘든 게 있으면 저한테 다 털어놔달라는 책임감 넘치는 말은 못하겠지만 푸념은 언제든지 들어드릴 수 있어요. 말이 횡설수설이라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애초 괜찮은 척하는 건 엄청 피곤한 일이니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전 언제든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들고 울적하시겠지만 작가님 주위엔 작가님이 힘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요. 가르고 연대리 포함. 사랑합니다 작가님. 충성 충성 from 충신 은별이. 박수 여러분 박수. 복장 가능하십니까? 싫어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 씨발 어 씨발. 이렇게 내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라면 행복이라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두 다리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은 모두 은별이 같은. 아무튼 전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다 떠나서 내장 다 꽉 채웠어요 다. 이 보너스까지. 이거 되게 정성인데? 이거 되게 감동인데? 은별이가 카메라 들고 이제 원호가 여기 앉아서 나한테 즉석으로. 어 좋다. 은별이가 이렇게 열심히 긴 편지를 준비했는데 우리 원호가 내 병문안 오면서 아무런 마음가짐 없이 왔을 리는 없잖아? 난 지금 이 감동을 유지하고 싶다. 둔둔둔둔굿 초코칩 둥근 초코칩 둔둔둔둔 둥근 초코칩 둥근 초코칩. 이거 봐 이게 인스타 감성이야. 이게 감성이야. 이렇게 하면은 편집자가 왼쪽에다 편지 내용 써준다고. 안녕 이게 시선 처리 완벽한데? 안녕 혜완이요. 원호구야. 작가님 하늘 날아갔어? 거기 뭐해 걔? 아니 형 나 원호야. 거기선 잘 지내지? 형에게 요즘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내가 워낙 표현도 잘 못하는 그런 아들이라 형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지도 꽤 된 거 같은데 항상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근데 방금 은별이의 편지를 보면서 느꼈어. 아 역시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형이랑 나랑은 2015년부터 봤었는데 사실 군대 안에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연락하면서 지낸다는 건 형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거기 시선 끝에 대본 있니? 아 씨발 뒤질래? 어? 아침 존나 튀기네. 나한테 형은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살고 있어. 아버지 억장 무너진 소리. 형을 군대에서 2년간 모신 충신으로서 형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내가 다 안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래. 고맙다. 3천만 원부터 일단 저기. 걱정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항상 믿고. 여기서 풀어. 여기서 풀어. 여기서 풀어. 여기서 풀어. 눈물이 다 나네. 씨발로 미쳐봐. 난 언제나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존나. 무슨 씨발 무덤 앞에 있는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아니 이거 책상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너 진짜 방송에서 편지 쓰지? 아, 대표님은 말소리를 내고 을릴라는 킹콩 흉내를 내는데 원효쿤의 동물 특기는 무엇인가요? 그런 요소 뭐예요? 약간 강아지랑 비슷한데 좀 다르거든. 아니야. 아니 이게 강아지 같은데 좀 달라. 아니야. 너 해봐. 아 그건 약간 군대에 있는 고라니야. 동생들이 언제나 형 욕하고 뒷담하지만 형 얼굴 보면 제일 즐거워 보여. 나도 저런 동생이나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번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번 편집은 약간 좀 적적한 느낌의 인스타 계정. 그걸로 내가 저기 혼자서 돌아다닐 테니까. 저거 봐. 저거 봐. 보증금 다 잃은. 보증금? 형 비트코인 다 잃은 사람 같은데. 비트코인 텔라 루멘에 넣었다가 떨어진 사람 같아. 비트코인 다 잃은. 형 야 무서워.
카메라 무비 따라와. 국민 광고 찍자 그냥. 도박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우와! 이거다. 했어. 오. 야. 아 차를. 했어. 나 진짜. 마로콘 다니엘 이쪽 이거 차 좀 지워주세요 이거. 어? 옆에 차 좀 지워줘 이거. 웬니는? 어 나 너 고침 연습했니? 작가님 몸 나오면 저랑 춤 추셔야 돼. 왜? 나 요즘 인싸춤 하나 배우고 있거든. 해봐. 자, 7분 동안은 뭐 할까? 라스트. 세계 평화를 위해 토론할까요? 7분 동안. 좋지.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만말추? 만말추. 두 번째, 고요도 평화롭다. 만말추. 세 번째. 난 세계 평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 만말추. 만말추. 형은 지금 마음에 평화가 없어. 맞아. 이너피스가 없지. 이너피스는 영어로 I-N-E. 만말추. 만말추.